누구신가? 몽키댄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은 주니어의 2탄이죠. 2탄. 자, 몽키댄스의 영원한 부캡틴 데디몽키의 주니어가 있었다면 오늘은 영원한 캡틴 레드몽키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 주니어 최예원 양을 한번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잠깐 보이시나요? 자,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몽키댄스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우리 오늘 몽키댄스의 영원한 캡틴 레드몽키의 둘째 딸이죠 최예원 양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름 뭔가요? 최예원이에요. 몇 살이에요? 8살이요. 저 시청자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예원이 뭐죠? 큰 소리로 얘기해 줄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큰 소리로 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 맞아요. 자, 자, 이제 몽키댄스 주니어의 공식 질문이죠. 자, 최예원 양은 어떻게 댄스를 처음 접하게 됐는지. 저희 둘째 딸은 그 처음에 테니스 뭐 제가 업 자체가 테니스다 보니까 맨날 테니스장에 있었고. 그 다음 또 이 둘째 딸의 영향력은 자기 오빠죠. 오빠. 예, 또 위에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시합을 다니고 뭐 오빠가 시합 나가서 입상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테니스에 빠지게 됐어요. 첫째 최시우 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첫째 최시우 군은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대회에서 입상한 성적도 있으며 굉장히 잘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시훈 군을 잠깐 뭐 소개해 주신다면 시청해 주세요. 아, 저희 아들요? 물론 다음 편에 또 우리 시우 편도 그렇죠. 나가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수까지는 아니고 원래 동호인에서 최고의 동호인을 만들겠다라는 그거인데 아들이 지금 요즘 테니스에 너무 빠져 있어서 사실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뭐 자기가 좋아한다면 네, 선수를 해야죠. 네. 그러면 최예원 양은 뭐 선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선수를 네. 시키실 의향이 있으신지? 테니스 선수 하고 싶어요? 큰 소리를 해야죠. 네. 진짜요? 테니스 선수 엄마 엄청 힘든데 할 거예요? 하고 싶다 하네요. 그건 시켜야죠. 대몽은 뭐 강훈이가 이제 뭐 선수를 한다고 하면. 예, 자기 본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죠. 예, 뭐그 강훈이에게 몰두를 한다고 하시는데 레몽도 네.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긴 한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뭐 불몽도 해봤지만 운동 선수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고 맞습니다. 또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제 그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자식들도 그런 힘든 경험을 해야 될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뭐 잘한다면 열심히 하고 싶다면 시키고 싶죠.
뭐 아무래도 뭐 예은이가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테니스는 아직까지는 남자 선수층보다는 여자 선수층이 아무래도 조금 얇은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테니스 운동이라는 자체가 어릴 때부터 저희 뭐 퍼니 테니스 어린이 테니스도 그렇다시피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많은 게 부모님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남자애들은 운동을 시키고 여자애들은 이제 뭐 피아노나 그런 다른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의 테니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저변 학대가 완전 이런 처음부터 선수를 하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뭐 취미로 하다 보니까 애가 재능이 있고 담당 코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선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또 테니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시나 각 이런 지역마다의 그 테니스 시설 자체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네, 아이들이 좀 더 테니스를 취미로 시작을 하다가 선수 양성에도 많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예민한 뭔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뭐 아무래도 테니스를 뭐 테니스가 모든 좋은 운동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들이고 네, 테니스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도 테니스를 시키고 싶은데 아무래도 레슨적인 금액적인 부분이나 또는 아니면은 성인들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약간 뭐 치인다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한 말씀. 우리 물론 대몽이 처음에 우리 강훈이 편을 할 때 얘기한 것처럼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처음에 이제 좀 시작을 하실 때 대몽이 뭐라고 했죠? 제가 지금 레슨을 지금 계속 하다가 중간에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대몽이 뭐라고 했었나요? 대몽이 잘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정말 많은 연구 지금 퍼니 테니스를 하면서 또 예, 많은 연구 끝에 지금 이제 거의 3년째 지금 어린이 전용 레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퍼니 테니스 장으로서 우리 부모님들 혹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개인 레슨 하는 건 사실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대몽이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의 테니스의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 홍보가 아니라 7세까지는 테니스의 뭔가 체계적인 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죠? 그냥 테니스 공놀이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테니스라는 이 종목 자체에 거부감이 없고 그냥 이건 재밌는 운동이야 그냥 재밌는 놀이야 라는 인식을 시켜주는데 거의 빠른 애들은 1년 만에 되지만 어떤 애들은 2년 동안도 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저희 둘째 예은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원래 8살인데 지금 이렇게 공을 쳐준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잘 안 쳐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지 스스로 애달게 만들죠. 너 그렇게 만약에 열심히 안 하거나 집중해서 안 할 때는 안 쳐준다. 그 다음 자기가 뭔가 애달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는 테니스 막 더 쳐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개인 레슨보다는 이런 그룹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레슨을 처음부터 자기 또래의 아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애들이 딱 갔을 때 개인 레슨을 가면 대부분 거의 90%가 어른들이 있어요. 거기 맞아요. 레슨하는 곳에. 그러면 애들은 본인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인지를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운동이야. 그리고 또 어떤 테니스장은 아이들 테니스인데도 개인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이나 이런 게 구비가 안 돼 있으면 어른공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는 테니스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 재미는 없는 운동이라고 처음에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는 안 하려 그러죠. 그래서 꼭 아이들이 꼭 어린이 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분위기 자체가 그 또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이면 예, 꼭 그쪽으로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포인트에서죠? 네, 저희 테니스긴 한데 저희 구장이 아니라도 타 지역에서도 꼭 그런 곳.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퍼니 테니스 단체로 레슨하는 거는 학교 체육, 학교 수업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럴 때는 방학 때만 한두 달 정도 개인 레슨을 병행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 레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외죠. 공부로 치면 그렇죠. 학교 수업이 빠질 수는 없죠. 학교 수업에서는 아이들과 그런 여러 가지 학교에 가면 그죠? 뭐 그 질서라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 자교성도 배우고, 그죠? 예, 예, 자교성도 배우고 이런 걸 배우는 것처럼 테니스도 자기 또래 애들하고 맞는 곳에서 올려야 됩니다. 네. 저도 물론 말한 것처럼 테니스가 참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흥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시우도 더 어릴 때부터 테니스를 시작했고, 예, 예. 예은이도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흥미를 붙일 만한 특별한 놀이가 있다면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흥미라기보다는 집에서 그 손바닥으로, 저번에 예전에 한번 저희가 원포인트, 코로나 원포인트 가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저 아들과 저랑 그 다음에 요즘은 딸하고도 예, 하는 게 있어요. 예, 예원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파이팅 할 때 하는 거요. 파이팅 이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뼉을 서로 이렇게 땅 칠 때의 그런 임팩트감, 예, 그거를 좀 많이 했죠. 하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손바닥을 쳐보라. 제 손바닥을 한번, 아빠 손바닥 쳐볼래? 그러면 제가 땅 이런 식으로 쳐요. 한번 쳐볼래요? 포인트 치듯이 쳐볼까요? 땅,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이 그런 두드리는 거에 대한 처음에 예, 흥미를 느끼게 해줬죠. 그러다가 제 업 자체가 테니장이 되다 보니까, 테니장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안 남았는데, 자 이제 아직 질문이 많나요? 자 이제 커가는 예원이에게 네. 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사실 뭐 제가 운동을 했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 뭐 불멍기도 아시다시피 요즘 또 아직도 학벌 뭐 그런 거 따지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너무 뭐 시우도 그렇고 예원이도 그렇고 공부에 예, 좀 너무 좀 연연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건강하고 그냥 착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주세요, 재현. 아, 예은이는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제 아빠가 슈퍼맨, 제 서브보다 레몽 서브가 더 센 줄 압니다, 여러분. 네. 맞나요, 예은이야? 네. 어떤 부분에서 아빠가 서브 더 세다고 봐요? 아빠라서? 응. 아, 그래요? 이토록 부녀지간이 사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은이 양과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어떤 화이팅을 할까요? 우리 그 퍼니 테니스 할 때 하는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파니 아, 그건 너무 약한데요. 큰소리를 해야 되죠. 긴장했어, 유튜브. 우리 딸이 유튜브 되게 나오고 싶었어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막상 카메라를 넣으니까 엄청 긴장하네요. 이런 긴장하면서 처음 보는데. 오늘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왔다 합니다. 오늘 유튜브 네. 촬영한다고. 네. 자, 큰소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 다음부터 예원이가 그 유튜브 맡아서 할 수 있어요. 큰소리 시작! 파니 화이팅! 잘했어요. 안녕 해야죠. 안녕.